이 도로 밑에 이 땅은 한 400평 되는 땅인데요. 양쪽에서 아까 그 묘지, 둥글게 파먹고 온 묘지하고, 이쪽이 또 우리 밭을 또 파먹고 들어와가지고, 여기는 한 6년 동안 신경이 지났다가 겨우 찾았어요. 그리고 저쪽은 아까 저 둥글게 묘지가 먹고 있는 상태고, 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다시 찾은 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제 일직선으로 똑바로 네모 두부모처럼 반듯한 땅인데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저쪽에서 옆집에서 이렇게 파고 들어와서. 그런데 이게 건물을 지면 반듯해야지, 이렇게 찌그러진 땅이면. 지적도에는 똑바른데 이게 찌그러져 가지고 한참 많이 다퉜어요. 사이가 안 좋았죠, 한참. 지금은 이제 뭐 고구마도 나눠주고 호박도 주고, 또 거기서는 고기 잡으면 나눠주고, 이제 좋게 풀렸지만, 이것 때문에 한참 싸웠어요. 이 돌담을 내가 쌌어요, 이게. 똑바로. 그, 이것은 전부 저집 땅이었어요. 이 유자나무도 다 저집이 심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땅을 침범했던 거죠. 여기서부터 사선으로 이렇게 쫙. 여기 다 저집이 땅으로 이렇게 담이 쌓여 있었어요, 이제. 근데 내가 이제 똑바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담을 쌓았죠. 쭉 담을 쌓았어. 이게 이제 우리 땅이 다시 된 거예요. 고구마 심어놓은. 이 이제 유자 나무도 이제 우리 거이 됐죠. 유자가 열렸죠. 원래 이것이 다 저집 땅입니다. 땅보다도 이렇게 찌그러지면 땅이 반듯해지게 쭉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찌그러져서 이렇게 찌그러지니까, 이게 몇 평이나 들려나? 한 5평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거 이 땅이 저기 양쪽에서 다 마을 사람이 먹고 들어왔어요. 이제 방금 그것은 다시 찾아서 다행이지만, 이제 하나는 묘지가 먹고 들어온 거. 이땅 하나의 양쪽으로 하나는 자기 집에서 텃밭으로 끌어서 담을 쌓아버렸고, 하나는 묘지로 담을 쌓아버렸어요. 또 위에 밭은 열쇠구루를 우리 밭에 있었는데, 또 하나님이 다막 밤나무 뽑고 그런 사람 죽이시고, 거기 또 열쇠구루 다 파서 자기 가족 묘지를 또 했는데, 그 가족 묘지 한 사람이 또 우리 도로에 며칠 전에 도로를 내가지고 그렇게 해놨어. 지금 뭐 다투진 않고 그냥 거기다 사람 못 들어가게 나무를 심었어요, 지금. 나무를 심어놓으면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그 가장 직선 코스로 하지 말고 우리 가장 경계선 쪽으로, 그쪽을 길을 내서 거리 다니라고, 우리 경계선 쪽으로 다녀도 좋다고 그랬는데, 경계선 안 가고 자기 나무밭 한 주문심을 해서 자기 묘지하고 똑바른 선에다가 했더라고요.